여행을 즐길 때 갖춰야 할 요건으로 호기심은 늘 빠지지 않죠? 지금 이곳에 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대단한 존재가 있습니다. 사람들이 하나같이 응시하고 있는 건 직경 3~4m쯤 되는 바로 이 구멍. 그곳에서 엄청난 크기의 물기둥을 만난다고 해서 다들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. 저도 기꺼이 그 설렘을 함께하고 싶었는데요. 와, 사람들이 정말 숨을 죽이고 여기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. 왠지 저도 같이 막 조마조마해지면서 두근두근하면서 언제 솟아오를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. 간헐천 스투로쿠르는 아이슬란드를 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이자 최고의 선물 같은 곳입니다. 저 구멍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인 저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. 이런 게 바로 자연의 신비겠죠? 그런데 바로 그때 드디어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. 아, 진짜 대박! 하늘 위로 솟구친 거대한 물기둥은 언뜻 봐도 30m 가까이 돼 보이는데요. 기다린 보람을 톡톡히 느끼게 합니다.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쉴 새 없이 솟아오르는데 보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. 아이슬란드는 해저 산맥인 대서양 중앙 해령 위에 위치해 있어 얼음 섬인 동시에 불의 섬이기도 합니다. 때문에 지금도 이 지각 밑에선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는데요. 이를 증명하듯 사방이 낯설고 신기한 풍경입니다. 스트로크루 외에도 샘솟는 온천수가 여러 개가 됐습니다.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시냇물처럼 물이 졸졸졸 흐르길래 아 정말 손이라도 이렇게 씻고 싶다, 발 담그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딱 봤는데요. 저기 100도씨가 넘는 물이라고 위험하다고 써있네요. 와, 자칫 이렇게 손이라도 담궜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. 가까운 병원이 무려 62km나 떨어져 있다는 무시무시한 안내판까지 있었는데요. 그래도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환상적인 순간을 영원히 마음에 담을 수 있겠죠? 건너 가시죠. 또다시 지하에서 뜨거워진 온천수가 수증기압을 못 이기고 얇은 지각을 뚫고 솟구치기 시작합니다. 아, you got it? The, like a model? I guess. I know. Oh yes, you got it. Wow, cool. Ah. 대자연의 신비로움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. 아이고, it was a magic moment. Oh, so romantic. Yes. Oh, wow. 여행을 하다 보면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이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더 큰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슬란드를 좋아하는 것일 텐데요. 이 장엄한 푸른 물기둥이 제 인생에서 바래지 않는 책갈피가 되어주길 바라봅니다.